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공공 유산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 서비스로 더덕을 받았어요. 저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갈비 양념으로 밥을 볶았다 꺼냈다. 우산아, 잘 잤어? 제가 좋아하는 루꼴라 잠봉베르랑 단호박 마스크 케이크예요. 이 크림에다가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남산이 줄 수가 없어. 미안해. 민경 언니를 기다리며 꽃 갈비살과 대창구이를 시켰습니다. 얼굴이 치즈설기예요. 얘는 카모마일.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진행한 제 공복 유산소 브이로그 잘 보고 오셨나요? 제가 일주일 동안 브이로그 찍은 거를 요약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는 과거에 피트니스 선수 생활을 했었고 공복 유산소를 매일 했는데 제가 대회를 더 이상 뛰지 않은 2016년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일주일 내내
공복 유산소를 한 적은 없어요. 왜냐면 하루에 소화해야 될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저는 충분한 휴식과 회복 시간이 필요했고 저는 수면 시간 동안 엄청나게 집중해서 효율적인 수면을 취하는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최근 한 6개월 동안 유지 체중이 53kg에서 54kg까지 갔기 때문에 52kg대로 내려가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였어요. 근데 이번에 공복 유산소를 통해서 이 체중 정체선을 약간 뚫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공복 유산소를 굶어가면서 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공복 유산소를 일주일 동안 진행하면서 전제 조건을 둔 거는 다이어트 패턴보다는 약간의 유지 패턴으로 식단을 해봤어요. 이렇게 모든 조건을 동일시 해두고 공복 유산소만 추가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유산소 운동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유산소 운동에 최대한 집중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제가 첫날 러닝머신을 타고 있었어요. 근데 좌우를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봤거든요. 한 분 빼고 다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운동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자세가 망가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내가 핸드폰을 실제로 1시간 내내 해왔다면 한번 핸드폰을 하지 않고 해보는 건 어떨지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둘째로는 운동 강도예요. 유산소 할 때 너무 지나치게 고강도 최대 심박수 80에서 90% 이상까지 끌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체감은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유산소 효과에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컨디션, 유산소 능력, 그 다음에 목표 심박수를 다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자각적인 힘듦과 어느 정도의 목표 심박수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 유튜브 영상들 중에 아침 운동 루틴이라든지 30분 이내에 진행할 수 있는 홈트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선택적으로 해본 다음에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 또는 스트레칭과 운동이 포함된 홈트를 한다면 이번 여름에 확실히 체지방도 조금 더 걷어내고 유산소 효과도 얻을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거나 공복 유산소는 저한테 효과가 있었고 유지 체중을 뚫어줬고 그래서 이 다음 스텝 52.0에서 52.5로 또 어떻게 갈지는 제가 요즘에 곰곰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체중을 낮추는 타이밍에 브이로그로 제 다이어트 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